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나타나는 시간, 구티비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미현 목사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또 늘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또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기도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영통에 또 수원에 소문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는 교회로 특별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방송 목사님 나갔을 때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축하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참 기도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특별히 목사님 개인적으로 전화를 많이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더 많은 전화를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감사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어떤 또 사역을 하시면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목사님. 예, 이게 능력의 기도 시청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예, 알게 되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하셨고 또 전화로 상담도 해주셨는데 예, 마음이 많이 아픈 내용들이죠. 예, 뭐 자녀가 가출한 문제라든가 또잘 다니던 아들이 불신결혼을 통하여서 지금 교회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반항하고 예, 대적하고 있는 문제라든가, 또 알코올 중독된 남편에게 참 많이 시달리고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 이제 간암으로, 예, 이제 간에 물이 차서 고통을 겪는 이제 그런 경우, 갖가지 이제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하면서, 예, 참한 주간, 예, 기도 요청하신 분들의 기도와 함께 예, 보낸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 이 기도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몸이 아프시다든지 또 연약하시다든지 그리고 또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마음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정말 세상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다 써봤는데 그것이 안 된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알릴 수 없는 이 마음의 아픔과 그렇죠. 고통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늘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도 우리 구티비 능력의 기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과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은 많은 간증도 올려주시고요. 또 많은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오늘 방송 녹화 전에 기도 제목 올라온 사연들을 봤는데, 예, 오늘도 그렇게 비슷하시고 또 정말 마음이 아픈 사연들이 올라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올라온 기도 제목입니다. 서울 목동에 거주하시는 우리 소지사님으로 올라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앙생활한 지 5년 된 집사입니다. 저에게는 10살과 6살이 된두 아들이 있는데 모두 알레르기성 아토피가 심합니다. 특히 계란과 우유에 대한 알레르기가 심한데요. 우리 자녀들이 계란도 너무 좋아하고 우유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 계란과 우유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나면 많이 몸이 심각해지고 얼굴도 눈 주변도 금방 붉게 올라옵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성격도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것을 뚜렷이 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올라왔어요, 목사님. 예, 10살, 5살, 6살. 10살, 6살. 그때가 우리 자식 놓고 키우다 보면 너무 이쁘죠? 예, 너무 이쁘다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바꿔요. 예, 막 하나님 앞에 집착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도 막 자식이 우상이 되고, 예, 자식한테 마음 뺏기고 집중하게 되죠. 또 오늘 사연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후대하심, 예.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제 신호 같아요. 아멘. 예, 너무 자식을 우상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 예. 이제 약점을 허락하여 네, 주신 네. 것 같고요. 아멘. 또 아이들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음식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예, 지나치게 편식할 수 있는 네, 거를 이제 먹다가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아토피 증상이 예. 나오고 네. 고생을 하니까 이제 조금씩 줄일 수도 있고 네. 예 이렇습니다. 예.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 물론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너무 마음 아프죠. 네.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멘. 예,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것 같으네요. 예,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예, 잘 이제 음식으로 조절하면 아토피 잘 낫지 않습니까? 아멘. 적당하게 기도하시면 예,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예,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예.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5년째 됐다고 아버지 고백하는 기이한 아버지 집사님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아버지 이 자녀의 연령의 시기가 가장 아버지 이쁘고 귀여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자식을 우상 삼을 수 있는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에 약한 가시를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 본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자식에 치중하는 아버지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의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말씀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통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안에서 양육 잘할 수 있는 귀한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두 아이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고난받는 자 기도할 것이요 아버지 즐거워하는 자 아버지 찬송할 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고난이 기도가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집중하는 집사님을 통하여서 두 아이가 하나님 찬송케 할 수 있는 기쁨이 가정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두 아이를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에 모든 식구들이 인가전도되고 아버지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소지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이 믿음의 선포 명령의 기도가 우리 두 아들의 아토피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이 시간 믿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우리 부천에서 카카오톡으로 올리신 김권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능력의 기도를 보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불신자 며느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5개월 동안은 주일 예배를 잘 드렸는데 직장일이 바쁘고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요즘은 주일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빨리 주일 예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늘 우리 아들과 우리 며느리를 놓고 새벽 기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능력의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목사 우리 김건사님 기도 제목 올려놓으시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라는 것도 올려놓으셨어요. 참 자식을 키워보다 보니까 자식 마음대로 안 돼요. 네. 네. 모태신앙으로 네.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나와서 기르시고 네. 신앙생활 네. 하셨을 텐데
불신결혼은 성경 예. 전체를 찾아봐도 네. 다 총체적인 악인 것이 예, 그 가문의 영적 후사를 맡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저도 이제 다 결혼한 자식들이 결혼한 입장인데 참 불신결혼 자식들의 그런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네, 네. 부모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네.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엄마가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하시고, 예, 기도하시고 눈물로 부르짖는 이 기도 네.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꼭 들어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 예, 포기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요 며느리 붙들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아멘, 때예요. 아멘.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상달되면 예. 며느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움직여주시고 아멘. 그래서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삶으로 정말 예. 이렇게 십자가에 예. 십자가를 길러놓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네. 예, 권사님 참 하나님께서 예 정말 가문을 세우기 위한 기도 제목을 또 한번 예. 주셨으니 예 그리고 또 목사님 실망하지 마시고 예. 예. 아멘.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며느리 잡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맞아요. 우리 어머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저렇게 마음 써주고 계시는구나,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보여지면 며느리도 감동받고 예 마음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죠. 예, 우리 김 권사님 능력의 기도 시간에 이 문제를 놓고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예, 목사님.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지고 교회의 아버지. 어미의 심장을 가진 근사가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아버지 귀한 근사님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이 길을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아버지 자식을 참 믿음으로 키운다 했지만 장성하여 스스로 아버지 인생의 길을 가려갈 때가 되니 아버지 자기 힘으로 큰 것처럼 어느 집 예외 없이 자식들이 아버지 정말로 믿음을 등하니 할 때에 어미의 심장에서 우리는 아버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종종 경험도 했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멘. 하오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있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계심을 아버지 이 시간도 믿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녕 불신결혼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가문의 영적 후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어미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김건사님 아버지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이 시간도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건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아멘. 이 자보가 아버지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강타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있게 도와주시고 창조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멘. 아버지 구원받을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아멘. 아버지 가문의 영적 후사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아버지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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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네. 예,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 꼭 불러주시고 또 이런 분들이 또 회심하면 시어머니의 네. 또 믿음을 따라서 네. 예, 참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예, 예. 예, 우리 부천에 계신 우리 김건사님 우리 목사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고 계시고요. 이 말씀의 기도가 정말 운동해서 우리 김건사님 가정에 이 시간도 정말 우리 김건사님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막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고 지금 막 일하시고 계심을 이 시간 믿으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군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중국에서 온 지 이제 1년 반 됐고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살고 있는 방봉희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아, 네, 권사님.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으시고 막 진행을 같이 하는 이 진행자에게도
방송을 하시면서 막 은혜를 주시는 우리 정말 기도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신 우리 영통교회 성창경 목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목사님께 기도 제목 우리 같이 사연 나눠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 지금 하나님 은혜로 잘 보내고 있고 영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창경 목사님이랑 인사 나누십시오 먼저. 할렐루야. 예,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어떻게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건강 때문에 지금 간경화 복수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믿음에서 너무 이렇게 떨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경화 복수에 대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종으로 건강이 안 좋은 걸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감사했습니다. 예, 아니 권사님 이게 수술도 여러 번 하셨고 또 간에 또 복수까지 차시고 네. 예,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네요. 또 중국에서 네. 오셨대요, 목사님. 예. 그래서 네, 지금 병원에 치료도 받고 계시고. 예, 지금 쓸개도 저는 잘라냈고, 갈비도 잘라냈고, 지금 간이가 한 45%가 이렇게 많이 상해야 돼. 50% 이상이 되면 이식할 수밖에 방법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제 수술은 안 하고 매일매일 이번에도 가서 검사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가 그러니까 병원이 살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 참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셨는데 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러셨는데 이 시간에 기도받고 나아실 걸 믿습니까? 아멘. 예. 참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 고치신 사역을 하셨는데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못 고친 병이 없었거든요. 아멘. 예,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오늘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근사님. 예, 네, 기도합시다. 아멘. 예,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근사의 직분을 받기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지체들을 섬기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귀한 권사님의 몸에 가시를 허락하여 주셔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기도와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감에 따라 모든 식구들도 아버지 믿음 안에 예수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귀한 근사님 중심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부분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온전적 나으리라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오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라 하셨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한 근사님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사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의 복수는 줄어들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간경화가 회복될지어다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방봉히 귀한 근사님의 아버지 몸 위에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아버지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영육간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심령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한 사명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사명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근사님. 예, 감사합니다. 아픈 거 붙들고 실험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지금 이 정도로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실 때. 아멘. 복음 증거하세요. 아멘. 예, 복음의 증인 되셔서 혈통도 구원시켜 주시고. 아멘. 예, 주변에 만나는 신령마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꼭 부여잡고. 아멘. 예, 기도하세요. 아멘. 예, 저도 근사님 위해 계속 기도할게요.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참 우리 대한민국. 아멘. 이 지금 상황을, 예, 예, 저희들이 절대로 무관심할 수도 없고요. 또 빠져 있을 수도 없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자원 하나 없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지만은, 아멘, 아버지 지구촌의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손바닥만한 아버지 작은 나라이지만,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많은 아버지 선진들이 선교사들이 뿌린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가 이 땅에 심어졌고, 그 열매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 짐으로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다시 한번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정말로 나의 죄를 다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붙잡아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멘. 이 어려움의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구원의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실 줄 확실히 믿사오며. 아멘. 우리들의 기도가 다 함께 하늘을 찌를 수 있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아버지 강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저희 만나서 저희 진행한 지 5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아멘. 이제 참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정말 이 능력의 기도 시청자 분들께서는 각자가 얼마나 절절한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 것은 창조주가 계시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게 너무 든든하고 너무 힘이 되고, 예, 참으로 인생을 살아오고 사역을 하는 가정 가운데에 또 성도들의 많은 아픔을, 예, 접할 때마다 참 가슴이 저미지는 이런 사연들도 많지만, 네, 예, 그래도 소망 중에 소망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참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예, 나라와 가정과 또 개인의 모든 믿음을 위해서.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 기도해서 다들 응답받는, 예, 이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능력의 기도, 우리 FTV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또 승리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많이 증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